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작가 김희로입니다. 이번 작품은 우화하는 매미입니다. 접으려고 계획한 지는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구조 설계가 힘들어서 보류 중이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도 기괴한 걸 보면 난이도가 예상이 됩니다. 기본형 자체는 이렇게 나오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염색부터 해보겠습니다. 계속 쓰다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감이 쓰기 편하더라고요. 기미로는 왜 이런 색의 염료를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매미는 보통 진한 계열의 색 아닌가요? 매미는 우화 직후에는 예쁜 연두색을 띱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다음은 매미의 허물 부분입니다. 우화 직전에 갈색의 매미 유충을 보고 번데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매미는 불완전 변태를 하기 때문에 유충에서 바로 성충으로 모습이 변하는 곤충입니다. 보통의 번데기는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하거든요. 금색의 펄 안료를 살짝 넣어서 마무리해줍니다. 이번에는 얇은 순저지를 사용합니다. 연두색과 갈색으로 각각 염색해줍니다. 잘 마르면 떼어냅니다. 필요한 만큼만 재단합니다. 붙여서 한 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총 48등분을 내줍니다. 선내기를 해줍니다. 기본형을 접어줍니다. 날개와 다리들을 벌려줍니다. 기본형 완성! 헉! 이거 엄청 큰데? 사실 잡은 건 아니고 너무 귀여워서 산 매미 유충 가방입니다. 매미가 매달린 나무의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귀엽습니다. 이제 날개를 다듬어줍니다. 허물의 배를 다듬어줍니다. 매미의 배를 다듬어줍니다. 허물을 반으로 접습니다. 매미가 벗어서 터져버린 등을 접어줍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 매미의 눈이었던 것을 접어줍니다. 갈고리같이 생긴 앞다리와 나머지 다리들도 다듬어줍니다. 이어서 매미 쪽의 다리도 다듬어줍니다. 답답한 땅속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매미의 눈과 더듬이를 접어줍니다. 바니쉬를 칠해서 마무리해줍니다. 우화하는 매미 완성! 기미로는 다음에 또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